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럽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와 그들에게는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더럽다, 깨끗하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의 의미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살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따로 있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해보세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전통을 또 만들어냈어요.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그 전통을 만들어낸 것을 이 제자들이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정말 짐승을 가져서 속죄제물로 자신들의 죄를 씻기고 그리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배워왔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때는 그들이 바벨론에 이미 끌려갔다가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한 상태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냈는지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아직도 그들이 로마의 집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모자라 그 다음에 바사국 페르시아의 그 집권 안에 있어서 그 다음에 헬라의 집권 아래에 있어서 로마의 집권 아래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먹는 것조차도 우리 안에 이게 뭐 들어가는 것조차도 깨끗하게 들어가야 된다. 왜? 먹는 게 들어가서 우리를 혹 더럽히면 안 되니까 우린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니까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씻기는 그 전통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손을 닦는 그것을 말하는데 한국말 번역에는 그냥 손을 저들이 부지런히 짝지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엄밀하게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푸그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들이 이 손을 닦되 이 손만 닦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 있는 데까지 이 모든 여기를 다 닦는 거예요. 열심히 깨끗하게 손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다 닦아서 아주 깨끗하게 한 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한 손으로 왜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손으로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해야 되니까 이걸 깨끗하게 먹어야지만 내가 혹시라도 음식으로 더럽힐까? 주님이 율법으로 그들에게 준 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정해주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 정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이 더러우면 안 되고 더러운 건 절대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아니 손을 안 닦고 먹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선생한테 너 죄다 똑바로 가리키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힐란화에서 말하기를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 중에
그 율법의 한 가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 율법의 한 가지가 뭐예요? 십계명 중에 오계명에 속할 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준 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부모를 공격하는 법을 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멘. 이거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형성된 존재인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내가 그분에게서부터 나왔고 육으로는 부모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공경해야 돼요. 육의 부모 반드시 공경해야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이 내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르반이라는 게 나와요.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물로 구별해 놓는 거를 고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선물로 고르반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고르반해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 생각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건 내는 거고 세금을 내느라고 내가 돈이 없어 여유가 없어 또는 부모에게 드릴 돈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섬길 만한 게 없어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또 가이사 같은 또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에 그들에게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될 것이고 또 내 부모에게 드릴 것은 또 드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아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순종이 어떤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먹는 음식이 이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 이게 들어가서 내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율법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율법이 너희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거고 먹는 음식 때문에 부정하여서 더럽게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은 뭐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를 보고자 함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돼지고기가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정해준 거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굽이 갈라진 것은 정한 것인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왜 부정하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인데 비늘이 없는 것은 왜 부정한 것인가를 그런 모든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그것을 지키려고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고 거스르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굽이 갈라진 것과 갑이 갈라지지 않은 것의 차이는 굽이 갈라진 건 둘이 되어지는 거죠. 둘은 증인의 숫자죠. 또한 아들의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알렛 베트. 그래서 두 번째 알파벳이 E라는 숫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두 사람, 두 증인을 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두 증인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계시록 1장 5절에도 말씀하기를 충성된 증인으로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아들 안에서 그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비늘은 또 뭘 말하고 있냐? 비늘은 그 살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비늘이에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 건 뭘까요? 갑옷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게 갑옷이에요. 그러면 이 갑옷이 날마다 우리가 어떤 갑옷을 입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갑옷은 바로 전신 갑주. 에베소 6장에 나타난 그 전신갑주는 말씀의 갑옷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무장인 이 갑옷, 이 비늘은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고 이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그러고 빛의 말씀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빛의 갑옷이고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손을 닦아야만 되는 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말씀의 갑옷을 입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손을 닦고 이것으로 만져서 더러워지는 이러한 안, 바깥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15절로부터 얘기한 것이 몸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살펴볼 때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자 한다 라고 말해요.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는 이 말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렇게 배워서 사람의 계명으로 준 교훈을 지키고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로교는 장로교의 전통과 교리를 중요시 여기고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자기네 교리와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다면 뭐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 교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라면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다 같아야 되는데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리, 이론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르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거룩한 고신 측은 거룩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을 해도 안 되고 드럼 치고 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통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뭐를 지키라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은 우리 잘 아듯이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아들을 믿고 그 주신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함과 그 생명이 안 나타나느냐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네. 밖에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왜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죄의 속성을 가진 마음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의 어떤 양피를 잘라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걸 말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 하냐 육체를 벗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 항상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사욕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정욕 그런 것 때문에 정과 욕심을 따라요. 정과 욕심을 따르고 내 의를 따르고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판단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내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진정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린 사람이냐 아니라면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아직 지배를 받는 것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내가 지배를 받아서 내 심령은 세상의 정과 욕심을 따르다 이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졌던 모든 감정, 생각, 내 의, 내 판단,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심령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바로 그 뭐죠? 세례. 그죠? 세례라고도 하고 할례라고도 하는 그걸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건 죄의 마음인 거예요. 죄의 마음, 죄의 생각, 죄의 판단.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똥 묻은 개가 어디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이런 모든 거 너희가 그 들보를 빼고 티끌을 형제의 티끌을 빼라. 이 모든 말씀은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갖고 있는 내 의, 내 생각, 내 판단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불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라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의 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사람, 의의 사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때 이것이 갑주를 입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 때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겸손한 자가 되고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견고하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아줄 때 갑주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갑주가 빛의 갑주예요. 말씀의 갑주예요. 근데 전신을 입으래요.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신 갑주를 한번 잠깐 읊어볼까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화살이 날라와도 머리를 보호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주로 모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구원의 축으로 쓰는 거래요. 그러면 나의 모든 생각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구원의 축으로 쓴 거죠. 의의 흉배를 붙인다. 그럴 때 이 의에는 그 안에 뭐가 우린과 둠밈을 넣는다 그랬는데, 우린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빛에 거한 자고 완전함을 얻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의가 내 흉배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의가 늘 나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공의가 되어지고 내 마음의 움직임이 그 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빛에 뭐를 가져요? 말씀의 믿음으로 방패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라와도 말씀으로 내가 그걸 다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막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걸 쳐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없으면 그걸 쳐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도 다 그 검으로 쳐내야 돼요. 말씀으로 쳐내야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의로운 게 아니니까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고 말씀으로 쳐내야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보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미움이 되고요. 그 미움이나 정죄나 판단은 어디서 온 거냐? 내가 옳다, 의롭다 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나는 할례 받았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데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그 생각을 그대로 용납하고 그 용납한 생각이 점점 자라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눈이 점점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그럴 때 뭔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생각도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더러워져서 입으로 말을 뱉어봐요. 그러면 내가 나만 더러워진 게 아니라 입으로 뱉으면 뭐예요? 그걸 들은 그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걸 얘기를 주고받을 때 같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세 명이 되고 네 명이 되어지면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누가?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모두를 더럽혀지고요. 또 이 속 안에 있는 걸 풀지를 않으면 이 여기서 나오는 영적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운이 은혜의 자리를 다 더럽혀요. 영적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도로 다 털어내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운을 만들어내요.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요동을 하게 하는 게 파도 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 요동함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주위를 다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빛의 갑옷에 겸손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이 겸손의 갑옷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은 내 스스로가 빛을 가져서 그 빛을 비출 때, 내가 만약에 빛으로 쫙 흘러내봐요. 그러면 상대편의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상대도 눈이 부시기도 하지만 나도 여기서 빛이 넘어가면 상대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상대가 적인지 친구인지 그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진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둔해졌다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위에 빛을 가졌지만, 내가 빛의 사자고 빛의 군사에서 빛을 가졌지만 그 위에 겸손의 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그 입혀주신 십자가에 의해 겸손의 옷을 입히면 빛은 안에 있을 때 가려져요. 그래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와 같이 잘 무장된 사람이 복음의 신도 신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신을 신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죠. 그런데 복음의 신을 쓰는 사람은
이미 머리끝부터 여기 복음의 신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미 자기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고 자기의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를 더럽힌대요.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질투는 또 시기도 시기 질투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방 뭐요? 내 입에서 독이 나가는 게 비방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그 심령이 안 되면 이와 같은 게 누구도 예외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죄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이것뿐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교만해져 있으면 자기 의가 옳다고 생각했으면 딱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은 뭐죠? 사랑이 없는 생각.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나가라 해도 살인하는 죄나 똑같죠. 그런 사람이 속임, 거짓말을 속임이라고 여기서 말했어요. 거짓것에 속아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것. 그리고 질투, 비방, 교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매함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 3장에 말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혀예요. 혀.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혀를 움직여서 바깥으로 나오면 나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도 더럽히고 상대도 더럽혀서 모두를 더럽히니까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혀에 대해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알아야 돼요. 내 입에서 독이 나가면 꾸정물을 토해내서 나도 더럽히고 듣는 사람도 더럽히고 그 주위도 다 더럽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에서 거룩한 말이 아닌 말이 나가면 그건 다 더러운 꾸정물이에요. 쓰레기물 있죠? 아주 disgusting 그게 입에서 나오는데 계시록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 입에서 나오는데 개구리의 영 같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귀신의 영, 그쵸? 네, 귀신의 영, 더러운 개구리 영, 음란한 그 영들이 모이는데 어디에 모인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모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그런 영들인 거예요. 말을 하면 뭐가 나온다? 영이 나온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의 영이 나와요. 그게 독에 독화살이 돼서 상대를 찔러버려요. 내가 분이 나서 분노해가지고 입을 벌리면서 분노의 말을 쏟아내면 엄청난 독화살이 상대편에게 쏘여서 상대를 죽입니다. 상대를 상처를 줘요. 그래서 꾸정물, 더러운 물, 그 더러운 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기도해서 분노를 삭히세요. 그걸 입으로 뱉으면 그 분노의 더러운 걸 다른 사람에게도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내가 만약에 독을 품어내는 말을 누군가에 대해서 품어내면 그게 그 사람한테 가서 다 그 사람이 만약에 전신갑주를 잘 입었으면 화살이 가서 꽂혔다가도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다 가서 꽂혀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그게 다 그 사람에 가서 꽂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하죠.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먹었느냐? 그렇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지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옳다 할 때는 내가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의롭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말한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건 우매한 거라는 걸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하는 말씀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안에 그런 독한 것들이 있어서 뱉은 어떤 말도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면 다 땅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건 다 거짓입니다. 위에서 온 것만 진리예요. 그럼 내가 위에서 온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고 치더라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도 하고 역사하죠. 근데 그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시기와 다툼, 어떤 미움, 원망 이런 모든 것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온 것은 뭐냐?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화평케 하기 위함인 거예요. 화평케 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선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성결하게 했죠.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화평하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서로 관용해서 품어주고 선한 열매가 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독한 악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와 같이 전통으로 거룩함을 얻기를 원해서 손을 닦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실상 너희가 지금 너희를 더럽히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벌써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고 너희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더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안에 씨를 놔두면 이게 결국은 말씀을 주시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다 하는데 그들은 그거를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눈이 멀어서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나서 눈이 고쳐주기를 바라는 진짜 바디메오 같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볼 수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의롭다 했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하신 말씀이잖아. 너희들이 정말 만약에 소경이라면 귀가 있으려지나 본다고 함으로 오히려 더 그들이 정말 소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의롭고 내가 이것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을 때 그렇지 않을 때 분을 내는 건 뭐예요? 가인의 죄예요. 그럴 때 가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 죄의 소원이 문 앞에 있다. 이 문이 어디예요? 마음의 문. 근데 그것을 다스리라. 근데 이걸 안 다스릴 때 입이 벌려지는 거예요. 입이 벌려진 거에서 더해서 그 다음에는 돌로 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시작이 어디예요? 내가 옳다. 바로 이 교만에서 와요. 내가 옳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옳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럴 뿐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이 그럴 뿐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 내 관념인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의가 달라요. 도덕이 달라요. 관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렇다고 나는 옳고 저들은 틀리다고 하나요? 일부 다처제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복음 전한다고 가가지고 다 너희들이 그 여자 나 하나만 아내만 하나만 두고 다 내보내.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그 나머지 아내들이 가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부유한 사람 여자를 더 거느린 이유는 어떤 세욕 때문보다 그들을 거두어들여서 먹고 살게 하는 게 그들의 문화 속에 있어요.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이 그들이 법이 그들의 전통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남편의 그늘에 가야만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요. 선택받지 못하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선택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복음이니까 이거는 한 남자는 한 여자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여자만 하고 나머지 다 내보내. 이런 일들이 실제로 복음 전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개념을 갖고 있는 생각이 또는 단어가 달라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만 옳다고 고집하면 안 되고 상대를 돌아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각 사람을 서로 돌아보아. 아,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돼요? 우리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고 이걸 먹게 돼 있는데 너희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하면 예수님이 설명을 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뒤로 나가니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나를 더럽히고 있고 의로운 데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내가 의로운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해도 그거는 결과가 뭐예요? 위선이라는 걸로밖에 안 나타나요. 왜?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어떤 결정. 그렇죠? 내가 의롭다라고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 이게 나를 더럽혀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싫어, 좋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 이거 싫어 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난 이거 싫어해요 하는 말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정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시 보이게 돼요. 생각을 바꾸시면, 마음을 바꾸면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에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전통을 지키겠다고 한 이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각자의 전통이 또 있어요. 그렇죠? 난 이렇게 살았고 내 집에서는 이렇게 배웠고 이게 옳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이 전통을 각자가 갖고 있어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달라요. 우리 결혼해보면 잘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달라요. 살아난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 둘이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 다툼 속에서 서로를 알아갈 때 아 나와 다르구나 알아갈 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대화를 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은다면 다 가르쳐 주실 텐데, 이 내 생각, 내 고집을 그대로 갖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의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이고 우매함이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온 지혜이므로 나를 더럽히더라는 거죠. 그게 악이고, 그래서 독이, 죽이는 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기준이 없어야 돼요. 무슨 기준? 공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공의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본다면 보는 시각도 판단도 다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뭐가 다르다, 왜 다르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다르게 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바로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그 장로의 전통 하나 붙잡고 정죄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할 것, 마음가짐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가 돼요? 이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내 안에 주입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다 바꿔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 이제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각자 자기 축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더럽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할례받은 심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